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 빵입니다. 오늘은요, 하트퍼센트라는 브랜드 틴트 5개하고 네이처 리퍼블릭 신상 섀도우 4가지 해서 총 9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브랜드에서 모두 무상으로 보내주셨던 제품들이고 리뷰의 의무나 비용 이런 거 없었다는 거 고지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촬영하기 전에 측색도 하고 발색도 하고 고객님들 테스트 발색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쳤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마다 입술 발색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보고 각 타입의 평균적인 케이스를 위주로 분석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알람, 구독 아시죠 여러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긴 말 않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퓨어 글로우 틴트 가볼게요. 깨끗하고 맑은 광택감이 느껴지는 촉촉한 제형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광이 남아있어 유지력도 좋았어요. 제형이 촉촉해서 입술에 볼륨감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요. 촉촉이지만 묻어남이 적어서 그 점도 굉장히 좋았답니다.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고 또 이 패키지는 재활용 유리와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 틴트는 눕혀서 보관하시면 샙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샜어요. 그래서 꼭 세워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호 피치 코랄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데일리로 가장 적합한 라이트 톤과 비비드 톤 사이의 코랄 핑크 컬러입니다. 정말 딱 봄라봄라한 컬러죠. 너무 흰기가 많이 돌거나 형광기가 돌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생기를 주는 컬러였고 봄 라이트 타입 고객님들께 정말 두루두루 어울렸던 그런 컬러예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도 완연한 타입에게도 편안하게 핏되는 느낌이었고 제형 특성상 입술에 바른 직후엔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의 안 바른 느낌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컬러가 안정적이게 픽스되었어요. 2호 핑크 로즈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라이트 톤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처음 발색했을 때에는 흰기가 감돌았는데 역시나 1-2분 정도 지난 뒤 컬러가 픽스되면서 자연스럽게 촥 입에 붙더라고요. 차갑진 않아서 핑크 계열이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가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제가 발색했을 땐 그냥 따뜻하고 촉촉한 핑크립?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컨설팅 때 1호 피치 코랄과 함께 이 컬러도 자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3호 누디 오렌지 컬러는요, 스트롱 톤과 라이트 톤 사이의 당근색입니다. 이번 하트 퍼센트 틴트 중에서 가장 주황주황한 컬러고요. 꽤나 많이 노란 컬러기 때문에 입술 발색이 푸르렀던 봄 라이트 타입에게만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가을에겐 마치 당근 주스를 바른 느낌으로 떴습니다. 오렌지 계열이 아주 잘 어울리시거나 입술이 푸르게 발색되는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있다면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4호 모브 컬러는요, 중명도 피부를 가진 봄 라이트 타입 그리고 피부가 밝은 가을 뮤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소프트 톤과 스트롱 톤 사이의 따뜻한 핑크 컬러입니다. 22호 이하의 피부를 가진 봄 라이트 타입에게 안정감 있게 올라왔고요. 피부가 밝은 분이면 이게 조금 어둡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간혹 저희 컨설팅 시의 특이 케이스로 페일 톤은 조금 뭔가 밝아서 떠 보이고 소프트 톤은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딱 뭔가 가을 뮤트랑 봄 라이트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립이었습니다. 가을 뮤트 타입 중에서도 피부가 밝은 분들에게는 컬러 립밤 바른 느낌 정도로 쌩얼 립처럼 올라왔던 컬러예요. 5호 레드 오렌지 컬러는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비비드 톤의 토마토 레드 컬러입니다. 5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쨍한 컬러고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겐 아주 형광등 킨 듯이 예쁘게 어울렸던 컬러입니다. 맑고 쨍한 컬러라 립 포인트로 메이크업 할 때 추천드려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더더욱 손이 가는 그런 컬러일 거예요. 네이처 리퍼블릭 컬러 블라썸 뉴 무드 아이 팔레트 한번 가볼게요. 19짜리 팔레트이고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무펄 베이스 팔레트부터 글리터가 섞여있는 핑크 팔레트까지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팔레트 안에서도 명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보다는 한 줄에 바르고 메이크업을 끝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우디 멜로우 컬러는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음영 팔레트예요. 전체적으로 누드,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을에게 추천을 했을 법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명도가 고명도에서부터 중명도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 타입인 분들이 음영으로 사용하기엔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브라운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길 좋아하시거나 어느 정도 웜한 컬러까지 괜찮은, 잘 받는, 완연한 봄 라이트 타입에게 더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봄 라이트 타입이 가을 시즌에 분위기 있게 사용하기에도 좋은 팔레트였어요. 2호 마일드 크림 컬러는요, 10가지 컬러가 모두 무펄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전체적으로 고명도에서부터 중명도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10가지 컬러의 명도 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희고요, 쌓이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피부가 굉장히 밝은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섀도우를 하나만 바르고 메이크업을 끝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팔레트입니다. 3호 로즈 바스켓 컬러는요, 봄 타입 전부에게 추천하는 로즈 핑크 팔레트입니다. 외색보다 실제 발색했을 때 채도가 더 떨어지는 편이라 오히려 좋았어요. 봄 라이트 타입 중에서도 살짝은 불그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봄 브라이트 타입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9번, 10번 컬러는 확실히 획기가 많이 감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 조절을 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2번, 3번, 4번, 8번으로 음영을 쌓고 5번으로 삼각존, 그리고 6번으로 언더 글리터 바르는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4호 라벤더 가든 컬러는요, 여름 라이트 타입 그리고 겨울 브라이트 타입 일부에게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펄 5개, 매트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각보다 발색이 쿨하고 맑아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오늘도 이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데일리한 느낌으로는 5번, 8번, 9번, 10번 순서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고 3번 핑크 컬러로 포인트를 더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용한 거는 3, 4, 5번, 8, 9, 10번 이렇게 사용했고요. 7번 컬러 연보라 색깔 펄을 눈두덩이에 올려줬습니다. 이 조합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 팔레트랑 무드가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보라보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뻐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피부 타입, 스타일링, 톤 앤 무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테스트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